지금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개의 패턴의 리듬 단어. 오케이? 처음에 뭐라 그랬죠? 따다다다. 1박 4일은. 두 번째가? 딴따다. 소리를 내야 돼, 소리를. 딴따다. 세 번째가? 따다단. 네 번째가? 따다안따. 이거 연습할 때. 오른발 4, 왼발 8.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얘칠때세 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잖아.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되면 안 돼. 딱딱 비트에 맞아야 돼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생기면 안 돼. 정확한 템포에 얘가 떨어질 때, 정박에 떨어질 때한 소리가 나야 돼. 네 마디. 박자, 네 박자. 네. 그러면 네 박자는 몇 마디예요? 한 마디. 한 마디죠. 제가 네 박자 돌렸거든? 네 마디. 네 마디를 한 거야.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. 항상 네 마디 단위로 연습하라. 왜냐면 모든 악보가 대부분 네 마디로 되어 있거든. 그럼 여러분들이 네 마디 흐름을 연습을 하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아, 내가 네 마디, 몇 마디째를 치고 있구나. 이게 이제 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. 이해되죠? 그러니까 항상 원, 투, 쓰리, 포. 1, 2, 3, 4. 이렇게. 네 마디. 자, 이거는 1번 스트릿이 제일 중요해요. 이게 모션이.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거니까. 2번, 3번, 4번이.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로 똑같은 세기로. 똑같아요. 크게. 뭐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왜 하냐면 이 리듬과 이 리듬을 만드는 모션을 정확하게 내 몸이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. 마치 그 피트니스 하듯이 몸 만들듯이 근육 만들듯이 우리는 이 모션 이 라인을 만들어야 돼. 그래야 우리가 스트로크 할 때 그 스트로크 자세가 좋게 나오면 어? 그리고 그 힘 조절도 되거든. 힘 조절과 이 모션이 좋으면 이게 맞을 때 좋은 소리가 나와. 그리고 아까 우리 스트로크 할 때도 1단, 2단, 3단 했죠? 1단 낮게. 2단 45도. 3단 대충. 작은 소리도 낼 때가 있거든. 또 적당한 소리. 제일 큰 소리.
중간 소리, 맥시멈 큰 소리. 이걸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지. 그 볼륨 자체를 연주자가 만드는 거야, 연주자가. 이해되죠? 그러면 이런 연습도 필요한 거야. 작 1단, 2단, 3단, 맥시멈. 이런 식으로. 똑같은 그냥 사연음을 쳐도 이렇게 볼륨으로 또 뭔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지. 2번. 하다 보면 왼손이 오른손보다 낮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이게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오른손 잡이가 많다 보면 왼손은 좀 이 모션이 아무래도 좀 약하거든. 그리고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일부러 왼손은 오른손보다 더 크게 액션을 해주는 거야. 얘는 좀 더 오버를 해야 돼. 더 까불어야 돼. 더 까불어야 오른손만큼 손이 올라오거든. 그래야 이 터치가 오른손만큼 터치가 나온단 말이야. 2번, 아 3번. 4번 따다따도 쿠쿵쿠 다 업비트잖아 슬프다 업비트 손선발 아니면 손발발로 할 수 있어